오늘 응답받고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주 말씀 제목으로 양자택일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자택일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선택의 상황을 겪게 되는데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매일 발생합니다. 이 말을 해야 할 것인가 말해야 할 것인가? 이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또이 직장에 가야 하는가 아니 또 다른 직장에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또이 옷을 살까 아니면 다른 옷가 옷을 살까 등 여러 가지 양자택일할 일이 우리 삶에서 매일 일어납니다.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강단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할 것이냐 언약 기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현장 캠프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까 온라인으로 드릴까. 직분에 충성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까등 양자 택일할 일이 매일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아니면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미혹되어 양자 택일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적인 선택을 하는 예언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도 결국 양자 택일의 상황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탄에게 속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영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택이 곧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론적인 육신적인 선택이 아니라 본론의 선택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기하게 쓰임 받는 언양성지에 기하게 쓰임 받는 사랑하는 예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1차 로마 투옥 때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에바브라가 세운 골로새 교회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근본 하나님이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구속주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만이 경배의 대상임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비밀의 뜻은 숨겨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을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비밀은 드러내지 않고 알리지 말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드러내고 알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뒤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하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교회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종교와 신앙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생활은 형식적 석관적으로 형식적 예배 석관적 예배를 말하며 신앙생활은 로고스인 하나님 말씀을 레마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적용이 전도이며 전도는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누린다고 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입마 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책으로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바로 망대 운동입니다. 망대 운동을 통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한복은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습니다. 예수는 이름이며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이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베드록 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석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득을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통하여 아름다운 덕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가 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서 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에 있던 양염소틀로 만든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온전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많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느니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워 사천 망대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사랑하는 예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믿기에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천국 비유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화 밭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는 비유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살 만큼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 가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을 만나야 참 행복이 있습니다. 파사칼은 사람의 마음 속에 공허가 있는데 그 공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이 행복하지 않으면 참 행복이 없습니다. 잠깐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영원한 행복은 없습니다. 영원한 행복은 심령천국으로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한 것입니다.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개인 없으며 문제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 기쁨과 참 감사와 참 행복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요, 문화의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화 전쟁 시대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물질과 문화를 리드해 갈수 있는 영적 섬이, 기능 섬이, 서미, 문화 섬이의 삶 섬이의 주역으로 자랄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갈등에 사로잡혀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답이 오면 기쁨은 잠깐이며 늘 원망과 불평의 함정과 올무에 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광야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를을 내일을 염려하여 보관하였을 때 모두 썩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늘에서 내려 주시는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그 만나가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양식만 간구했지만 구원받은 하임 자녀인 우리는 이삼칠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를 기도하며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양식이 바로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잔소리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참 누림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올 하반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하반기 하나님 주신 직분에 올인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입혀야 되며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우리의 믿음을 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지만 세상의 불신자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주위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본이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 하는 것입니다 하반기 한번 더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장단기 결석 특별히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 올 하반기 하나님의 장막틀을 넓히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우리 예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거룩한 부담도 있지만 그 직분이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새벽 기도 이번 한주 동안 24 말씀에 오인 집중하였습니다. 추석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 말씀만 붙잡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직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며 천명, 소명, 사명, 만명의 스타트만 2025의 주역인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이 전부이며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창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세전 그리스도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미 없게 하시려고 아멘. 영세전의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택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림주 그리스도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러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림주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주 심판주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심판주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생명인 영생에 들어가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오늘도 각자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장막터 생업의 장막터 사업의 장막터가 넓혀지기를 소원합니다.